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닭강정 또 전문점 편입니다. 대전에 또 전국 체인이고요, 허가의 닭강정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이 닭강정 집에서 오늘 바베큐 맛 닭강정하고 그리고 또 매운 닭강정, 거기에 또 쌀통닭까지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쌀통닭은 저도 처음이라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잠시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가도록 합니다. 따라오세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허가의 닭강정 편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제가 궁금한 거는 쌀통닭이에요. 그래서 쌀통닭부터 보여드릴게요. 허가의 닭강정에 쌀통닭이라는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까슬까슬한 쌀 모양이 있죠. 네, 까슬까슬한. 예, 까슬까슬한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바삭바삭하게 튀겨지. 약간 옛날 통닭 느낌도 나고요. 요게 여러분들 쌀통닭이에요. 하나는 바베큐 맛이고 하나는 매운 맛인데 별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 색깔로는. 네, 가격은 22,000원 다 합해서 세트. 무슨 맛이야 이거는. 이게 바베큐 맛이구나. 고소하네. 여기 이렇게 떡도 들었네요. 떡. 불맛이 많이 나는데? 소세지 맛 같이. 맛있다. 매운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매운맛. 별로 안 맵네. 생각보다 이렇게 매운맛이 그렇게 맵지 않네요. 이게 매운맛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뻑살이냐고? 뻑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먹어볼게요, 일단은. 맛있다. 이렇게. 아, 매워. 계속 먹으니까 맵네. 어우, 매워. 자, 그럼 이 와중에 이 쌀통닭을 한번. 쌀통닭 참 맛있게 생겼네요. 바삭바삭하게 생겼는데 다리 한번 뜯어봅니다. 자. 맛있다. 옛날 통닭 느낌 많이 나고 쌀 되게 고소한 느낌 많이 나네. 맛있다. 이렇게 날개도 있는데 되게 바삭하네요. 생각보다 더 바삭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쌀통닭이 처음이거든요. 이게 또 남은 날개. 이 쌀통닭이 진짜 맛있네요. 닭강정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데요. 허갈 닭강정인데, 야, 이 쌀통닭이 진짜 맛있네. 요게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쌀통닭이라는 또 프랜차이즈도 있잖아요. 이 집은 전문점은 아닌데, 요렇게 하는데요. 맛있네요, 생각보다. 여기 또 소금을 제가 갖다 놨는데, 프라이들도 잘 드시는 분들 소금 살짝 찍어서 먹죠.
소금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한 마리예요. 한 마리고 요거는 한 박스 반반으로 나눈 거. 후라이드는 여러분들 소금 찍어 먹으면은 약간 감칠맛이 나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근데 이거 되게 바삭거린다. 아 뜨거워. 아 뜨겁네요 이거. 바로 막 해가지고. 아우 뜨거워. 여기 안에 포도 알맹이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한 잔이요 친구들. 아우 시원하다. 오늘 허갈 닭강 정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닭강정 그냥 평범한 맛이네요. 평범한 맛. 이 바베큐 맛이 좀 특이한데? 바베큐가 이래저래.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옛날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닭강정하고 양념치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순살치킨하고 닭강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친구들 여기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알려주실 분 없나? 아. 떡이 들어가 있다고? 아니 딴 데도 있는데 순살치킨에도? 소스 농도 차이? 양념? 튀기는 방법? 양념을 해서 볶은 게 닭강정이에요? 아, 이게 튀기는 정도에 따라서는 양념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순살은 닭이 크고 닭강정은 짜잘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고추처럼? 씨부랄 새끼가 은근히 내 고추 까네? 네가 내 거 맞냐? 볼꼬리네. 하지마 씨부랄로 안 물어봐도 돼. 뭐. 아니 이 와중에 고추를 왜 비교하고 지랄이네. 그냥 먹을게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서. 아.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양념 그 차이야. 맛있다. 이 와중에 또 깐다삐아님이 그녀들이 원하는 풀란 방송 1위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팬가입 고마워요. 여기 떡하고 같이. 그럼 닭강정 꼬챙이로 먹어야 되는데, 아. 이 집이 센스가 없네. 꼬챙이로 해가지고, 이것도 가능한가?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지로 해먹어야 맛있어. 어우 너무 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지 뭔가 생동감 있지. 이렇게. 맛있다. 아, 좀 맵네요. 근데 매운맛이라 아 매워. 어우 맵네. 어우 매워. 매울 때는요 쌀통닭이죠. 바삭바삭한.
아, 이거 진짜 바삭하네. 맛있다 진짜. 쌀통닭 여러분들 여기 혹시 그 본 원래 쌀통닭 원조에서 드셔보신 분 있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여기는 그냥 사이드잖아. 닭강정 전문이고 맛있죠? 쌀통닭 진짜 맛있죠? 야, 쌀통닭 한번 먹은 사람들은 그거만 먹겠다. 제비가 안 되는데 일반 후라이드하고는 바삭함하고 그 특유의 쌀특유의 고소함이 제비가 안 되네. 약간 카레 맛이 나. 아, 카레 맛? 그쵸, 맛있죠? 와, 진짜 신세계네, 쌀통닭은, 진짜. 자, 계속해서 저는 쌀통닭을 아까 제가 먹었던 소금에다가 또 찍어서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네. 와. 미스하게 진짜 카레 맛 약간 나네. 카레 맛이 미세하게 나는 느낌이 있네요.